안녕하십니까. 저 박종학 회계사입니다. 뭐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이제 회계 원리 때 보신 분들일 것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죠. 간혹가다가 또 뭐 오프라인 강의 때 저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제 소개를 여기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연수원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은행분들 또 많이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저를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너를 온라인 강의에서 들었다. 신용부서서 강의 들었는데 오프라인 강의 봐서 상당히 반갑다. 물론 존댓말로 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인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명함을 달라 이런 분들도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한다면 왜냐면 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강의 자체가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 12판이거든요. 이것이 보통 회계 처음 공부할 때부터 한다 이겁니다. 물론 나는 회계를 정말 처음 공부해 하신 분들은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들으시라. 야, 그럼 회계 원리 강의가 있냐? 있습니다. 우리 회계 원리 강의가 다 우리 인스티비에 있기 때문에 그거 듣고 오시면 됩니다. 나는 차변대면도 몰라. 자산부채 자본 수익병 뜻을 몰라. 그러면 회계 원리 듣고 오셔야 돼. 나는 지금 네가 차변대면 얘기한 얘기 자체를 모르겠다. 당연히 회계 원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강의가 첫 번째 강의. 그러면 그 이제 신용부서사 12판 책에 목차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야, 이 책은 회계에 기초되어 있는 사람이 듣는 공부하는 책이야 라고 써 있습니다. 찾아드릴까? 뭐 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그 차례 직전에 세 번째 단락에 넷째 본서는 회계원리 수준의 기업 신용분석 기초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회계 기초지식이 없는 학습자는 본서를 학습하기 전에 회계원리 수준의 기초지식 갖춰야 된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회계 기초는 돼 있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 책입니다. 예, 제 소개를 하다가 말았죠. 저는 2014년 초에 3일 회계법인을 퇴사를 하고 나서 뭐 지금은 한참 지나죠 시간이. 그래서 뭐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참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 이제 신우 회계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물론 사이트 가면은 뭐 제 소개가 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간단하게 또 처음 만나니까 제 소개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디 상장사의 사외 이사로도 또 재직 중이고 뭐 CNC 인터내셔널 해서 뭐 상장사 사외 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한다. 2014년 초에 나왔을 때는 부수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었죠. 뜨문뜨문 왜냐면 제가 강의를 사실상 처음 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강의가 뭐 99% 본업은 1%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리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 3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뭐 8대 2, 7대 3쯤 되는데 뭐 강의가 7, 80%고 본업은 한 2, 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객이 좀 전달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또 한 10년 더 나이 들면은 체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또 반대로 한 2대 8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뭐 그래도 생생한 편입니다.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책도 뭐 무지하게 많이 썼다. 뭐 책도 무지하게 많이 썼다. 그래서 뭐 책을 지금 9년 동안에 한 90권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90에 한 100권 정도 쓴 것 같은데 1년 평균 한 10권 이상씩 책을 쓰고 있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빡시게 살고 있다 생각이 드시겠죠. 뭐 강의도 제가 회계학, 뭐 다른 쪽 강의를 모르니까 회계학 쪽,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들이겠죠. 회계사 제가 하는 모든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는 강의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한 달에 140시간 평균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애가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기업회계, 여기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인데 그게 이제 회계 기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중급회계고 아까 말했던 그 회계 원리라는 것이 회계 초급입니다. 그 초급하고 나서 이걸 듣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고급회계다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결합회계 등등등. 하여튼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1부하고 2부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1부랑 2부를 보통 같이 공부하실 텐데 어쨌든 요거 하고 나서는 순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무차별. 하여튼 얘는 무조건 스타트. 얘부터 스타트. 그럼 1부 2부니까 뭐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 책도 뭐 두께로 보면 이만큼 되겠죠. 기본서만.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을 텐데 거기서 가장 뭐가 중요하냐? 요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 제목이 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인데 어쨌든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뭐 특수회계 그다음에 뭐 고급회계라고 하는 뭐 연결재무제표, 뭐 결합회계, 뭐 지분법 등등도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야. 현금으로 표도 마찬가지. 얘가 잘 안 돼 있으면 현금으로 표가
또 박살이 난다 이게. 역시나 얘가 또 안 돼 있으면 재무 분석할 때 또 박살이 난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처음 공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다른 쪽에 파급 효과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5에서 한 40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한 시간에 한 4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소개하면 되겠죠. 뭐 빡시게 살고 있다. 뭐 강의 상당히 많이 한다. 책도 무지하게 많이 쓴다. 또 심지어 회계 감사도 한다. 등등등.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우리는 이걸 바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무리 때가 회계를 들어도 또 기본적인 회계가 또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중급 회계라고 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지만은 기초를 그래도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뭐 할 거냐? 뭐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기본 구조, 기본 구조. 그다음 분기 어떻게 했었냐? 뭐 간단한 복습이죠, 그렇죠? 왜 복습이냐? 회계 원리를 여러분 들었다는 전제하니까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것저것 이제 부연 설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뒤에 뭐 화면이 없습니다. 좀 쩔렁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분필 칠판으로 강의하기에는 좀 이제 분필도 먹고 뭐 힘들고 일단 가독성이 더 좋잖아요. 더 잘 보이고 집중력도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쭉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업 활동의 3단계. 뭐 세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 상태표와 뭐 손익 계산서. 각각의 의미와 and 관계. 재무 상태표를 BS라고 하고 손익계산서를 IS다라고 하고요. 이제 껍데기부터 써놓고 엑셀 연초에 BS. 우리 뭐 회계 기출 다 듣는 분 들었던 분들입니다. 괜히 또 급하게 간다고 이거부터 듣고 또 망하지 마시고 회계를 듣고 나서 들으시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들을 필요 없지. 나 옛날에 회계학과 나왔어. 또는 경영학과 나왔어. 그래서 회계 원리 정도는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 그런 분들은 들을 필요 없겠죠. 엑셀 연말에 BS. 껍데기부터 써놓고. 예, 여기다가 더 껍데기 더 쓰면은 자산부 최저분 이제 수익병 이익이다. 이제 기초 회계를 뭐 복습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썼습니다. 이제 여기다 채워놔야지. 설립할 때를 기본 전제로 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차렸어. 법인을 차렸어. 뭐부터 하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겠지. 재무활동. 여기 자금 조달 활동이다. 돈 빌리는 활동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6개 단어 썼죠. 자산부채자본 수익병이. 여기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단어가 딱 2개가 있죠. 하나는 쉽죠. 부채. 하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자본.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얘는 채권자랑 관련된 것이고 이건 주주랑 관련된 거잖아요. 왜냐면 빌리는 데가 우린 기업이고 빌리는 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첫 번째 남한테 빌린다. 그 남이 채권자겠죠. 가장 대표적인 남이 뭐요? 은행이죠. 왜냐면 은행한테 돈 빌렸으니까 은행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부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꽂히겠지. 돈 빌리면 어떻게 썼죠? 차입금. 하여튼 은행한테 돈을 100억 빌렸다. 그럼 차입금 100억이라는 부채가 생기고 동시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생기죠. 거래가 발생할 때 이런 이름들, 이 파란색 이름들을 갖다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 하잖아. 계정 과목. 우리 지금 회계 기초 다 되신 분들이죠? 서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 계정 과목은 하나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돈 빌렸어. 차입금. 오케이. 알겠어. 동시에 현금도 생기잖아. 마찬가지. 물건 팔았어. 매출 생기지만 동시에 현금 생기고 이런 것처럼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 과목 최소한 2개 이상이 바뀝니다. 아무튼 뭐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돈 빌렸으니까 부채가 생기는데 부채는 은행 등과 같은 채권자랑 관련된 것이다.
그다음에 주인한테 빌리는 게 있죠. 남한테 빌리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채권자고 주인한테 빌리는 게 있는데 주인이 주주죠. 주인한테 빌리게 되면은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 만약에 주주한테 자금 200억 조달했다라고 하면은 자본금 200억이고 현금 200억 플러스 되니까 이제 300억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주주한테 빌렸다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말하면 주주가 출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주가 출자함.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맡긴 거지. 다시 말하면 주주가 회사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이런 상황이고, 이걸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말하면은 회사는 주식 발행했다. 회사가 주식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했다. 그리고 주식을 줬다는 얘기. 네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예, 주주 입장에서 회사한테 돈을 맡긴 것이고, 그래서 주주가 출자했을 때 이제 회사는 자본금 이렇게 하잖아요. 됐고, 그다음 이제 돈 빌리는 활동. 돈을 빌렸습니까? 그 현금 300억 있는데 현금 300억하고 뭐 합니까? 돈을 빌린 이유가 자산 취득하려고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이 뭡니까? 자산 취득하는 활동. 그냥 키워드가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자산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산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는 현금 300억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합니까? 토지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기타 등등등. 그다음에 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당연히 뭐 일부 현금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투자했다는 얘기 뭡니까? 자산 취득했다는 얘기. 투자를 했는데도 자산 총계는 안 바뀝니다. 투자하기 전에 자산 총계가 300인데 투자를 했음에도 자산 총계는 300이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현금 300억 갖고 건물 300억짜리 샀다. 건물 300억이란 자산이 증가하지만은 현금 300억이란 자산이 줄잖아요. 투자를 해도 자산 총계는 안 바뀌고 다만 투자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게 자산의 내역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자산을 갖다가 이게 투자의 내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 투자의 내역이다. 그렇잖아요. 자금 조달한 현금 갖고, 자금 조달한 현금 갖고 자산을 취득한 내역이다 뭐 이런 얘기고, 부채 자본은 뭐 아까도 위에 다 써놨지만 다 자금 조달 측면과 관련된 거 아니겠냐.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그런 계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금 조달을 했고 채권자한테 빌렸다 부채, 그 다음에 주주한테 빌렸다, 걔는 자본과 관련된 것이고, 그 현금 갖고 자산 취득한 내역이 자산이다 됐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 왜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한 거지. 돈 버는 활동, 돈 버는 활동, 장사는 활동, 영업 활동입니다. 돈을 버는 활동입니다. 돈 벌어서 결국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수익하고 비용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뭐 수익의 뭐 정의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 버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출, 이자 수익 이런 게 수익, 돈 버는 것이다. 50억 있다 치죠. 비용 역시 정의는 나중에 제대로 배우고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나간 돈 뭐 그런 것이 비용이다 라고 현재로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급여라든가 이자비용, 수익 창출할 때 나간 돈 등을 의미한다. 뭐 30억, 그럼 이익은 20억이 되는 것이고, 요 이익의 최종적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당기순이익.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다. 물론 손실이 나면은 단기 순 손실이 되겠죠. 이익 그러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은 손실이 나는 것이고, 수익 빼기 비용 플러스 되면은 뭐 이익이 된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이다 해서 이 순자라는 것이 회계는 종종 등장하는데, 영어로 하면 순이 네트, 네팅 쳤다, 상계시켰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순이 순수한이지. 단기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 하여튼 뭔가 뺀 게 있을 때 뺀 뒤에 금액을 이제 순 이렇게 씁니다. 순. 앞으로도 숫자가 들어가면 아 뭔가 뺀 게 있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액이다, 뭔가 상계시켰다 이런 얘기고, 자금 조달 활동이 재무 활동, 자산 취득하는 활동이 투자 활동, 그거 갖고 돈 버는 활동,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자산 부채 자본의 한번 정의도 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 자산 부채 자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두 번째는 뭐 제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재산이다. 그다음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나의 뭐 진짜 재산이다. 야, 그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래의 권리, 미래의 의무, 권리에 반대 의무잖아요. 얘는 자산 폐기 부채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회계 기준서에 있는 정의고, 물론 그 기준서 정의 문장 하나, 문장을 하면 두 줄 나와요. 그 갖다가 핵심 정의를 제가 요약한 거지. 핵심이 아는 게 중요하지 뭐 문장 달달달 외워서 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처산이 재산이고 부채가 빚이다. 한 방에 이해되죠. 그래, 토지, 건물, 주식, 채권, 현금, 기계장치 등등등 자산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차입금 빌렸으니까 빚이 생겼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정의는 실제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거. 미래 권리, 미래 의무. 권리하고 보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자산은 역시 다 그런 건 아닌데 90% 이상의 확률로 미래에 돈 들어온다. 부채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건 아닌데 미래에 돈 나가는 의무다. 대체로 90% 이상의 확률. 차입금 빌렸으니까 미래에 돈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산, 자산이 재산인데 이 자산이 왜 미래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냐? 뭐 다 그런 거 아니야?